안녕하세요. 큐입니다. 개미 사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개미들이 전부 특징과 생태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땅에 사는지 나무에 사는지 여왕이 다수인지 아니면 고치를 만드는지 그런 수많은 개성을 갖고 있는 개미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당신은 대체 뭘 키우시나요? 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개미 사육을 시작하고 운이 좋게도 다양한 개미를 다양한 환경에서 채집하고 키워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늘 최애 개미,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개미는 바뀌어 왔습니다. 사육자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갈대 가더라도 개미 한 마리 정도는 괜찮... 저도 입문 시절에는 왕개미류를 좋아했어요. 보통 초보자 입문자들이 왕개미류에 빠지는 이유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크고 병정개미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키워보긴 했는데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 얘네들에 대한 개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왕개미를 여러 가지 키워봤지만 그런 특별한 개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일왕이라든지 홍가라든지 뭐가 뭔지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왕개미류를 키우다가 다른 개미로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풀개미류. 풀개미류에 확 빠졌습니다. 풀개미 한 마리가 있으면 여러 가지 기생종도 키워보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기생종 자체가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기생을 하는 족족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느니 그냥 키우지 말아야겠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노란 꼬리치레 개미였습니다. 노란 꼬리치레 개미는 적성에 잘 맞았어요. 신여왕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노하우 같은 게 점점점 쌓이면서 노란 꼬리치레 개미를 초기군체, 중기군체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 꼬리치레 개미는 아 이제 개미 사육 끝까지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들여보고 싶었던 개미는 호개미였습니다. 극동호개미 말고 보통 흔하게 볼 수 없는 호개미 그리고 인도호개미에 빠졌는데 얘네들을 잡으려고 이제 남부지방으로 슝슝 날아가기 시작했죠. 많이 잡아봤고 많이 사육을 해봤는데 저는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 그래서 문제 같은 게 몇 개 생기기 시작한 다음에 아 지금 키우는 것들만 잘 키우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꼬마개미류에 빠졌습니다. 채집이 되는 꼬마개미 종류를 전부 다 키우고 있어요.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건개 개미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널적다리 왕개미에 확 꽂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채집도 안 돼요. 한번 입양을 받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초보 시절에는 넓고 다양하게 구하기 쉬운 개미들을 키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종을 특정해서 집중 사육을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입문 시절부터 영향을 받은 남부지방 사육자분들과 특히 뜬구름님의 영향으로 소용종에 빠지게 되었고 키워볼 만큼만 딱 책임지고 사육을 해보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이어가는데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시 키우기 시작한 일본 왕개미 올해 신여왕들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입문자분들에게 더 좋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미럼 한 마리 급여 계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번에 많이 주고 기다린 뒤에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키우는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기의 왕국들을 수시로 관리를 하며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일 때마다 미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큰 왕개미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커요. 저는 이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을 좋아합니다. 설명을 위한 한 마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나가다가 주운 짱구개미 여왕인데 정말로 봄에 지나가다가 짱구개미 한 마리가 뽈뽈뽈 지나가길래 잡은 개미입니다. 저는 채집을 할 때 몇 번 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왕이다 하면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아, 이 여왕을 데리고 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사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로 여왕이 도망가곤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뽈뽈뽈뽈 계속 천천히 제 앞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죠. 얘를 잡을까 말까. 마침 집에 씨앗을 사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씨앗 분쇄기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제가 선호하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자연으로 반납을 할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개미들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노란 꼬리 지레기미 두 군체입니다. 하나는 이제 10마리 이상, 하나는 뭐 30 이상이 있는데 제가 여왕 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여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여왕 때부터 개미야, 금이야, 순금이야 하면서 키워서 잘 커주고 잘 적응해주고 있는 개미들인데 주로 여름에는 모기 분쇄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그래요. 이제 흑개미와 인도개미인데 이 녀석들은 애증의 개미들입니다. 정말 귀하고 활발하지만 가끔 저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르게 망하는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당한 상태고 멘탈과 마음이 정말 크게 상하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질 때도 있지만 뭐 할 수 없죠. 제가 그래도 거둔 생명이니까 지금은 최대한 자연에 맞춰주기 위해서 흙에 넣고 곁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흙을 사용해봤는데 저는 꾹꾹 누른 저옥토가 나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단단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집에 있는 흙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저옥토가 나름 쓸만합니다. 그렇다고 막 아쿄님 흙사육은 저옥토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흙을 까보기 전까지는 잘 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먹이도 잘 먹는 종입니다. 얘네들이 잘 커주길 바라는 충입니다. 이제 이거는 꼬마 개미류인데 개미 사육을 하면서 적성을 찾다가 이거 정말 나한테 잘 맞는다는 개미들이 꼬마 개미였어요. 잘 불어나고 있고 초보자들이 정말 쉽게 키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제게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물론 제게는 난이도가 낮아도 다른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죠. 물론 사육 자체 난이도를 떠나서 탈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개미인데 정말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녀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한 마리 두 마리씩 나가는 게 아니라 와 하면서 나가요. 자유다 하면서 나가는데 개미 사육을 하다가 탈출을 맞아서 사육이 휘청했던 적은 꼬마 개미류가 처음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개미약을 설치해 버렸죠. 애지개미 같은 애들이 나갔을 때 정착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약을 설치하면서도 그간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인생사 개미사육 다 부질없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비통한 심정을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아서 열심히 다시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린 넓적다리 왕개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잡고 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짜 날아갔어요. 슝슝하고요. 뜬구름님께 부탁을 드려서 채집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채집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개미들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넓적다리 왕개미가 나오진 않아요. 결국에는 발견을 했어요. 결국에 발견을 했는데 여왕개미가 없는 위성 왕국이었어요. 빨리 여왕 줘요. 왜 나한테 그래요? 빨리 내놔. 위성 왕국이어서 결국엔 뜬구름님께서 보유 중이던 왕국을 제가 입양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받은 개체를 소중하게 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육 기록이 충분한 개미도 아니에요. 이걸 키워본 사람이 몇 명 없죠. 저 역시도 처음 보고 처음 키워보는 개미이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요. 역시 처음 보는 개미가 가장 재밌는 개미인 것 같아요. 흔한 개미도 귀한 개미도 있고 이제 사이좋게 저희 집에서 제가 주는 미럼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또 어떤 개미들이 들어올지 어떤 개미들이 재미를 줄지 기대하면서 즐거운 사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